자, 함수에 앞서서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나라 수도를 연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집합이 주어졌을 때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순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한다.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이때 집합 X에서의 원소,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으면 1 기호로 X는 Y로 화살표를 보내고, 명제에서 봤던 화살표네요. 보내고 X가 Y에 대응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책 아래 부분에 보면 몇 가지 대응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여백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3개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응 중에서 첫 번째로 1대1 대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2, 3. 얘는 한 개씩 가는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대1 대응이니까 왠지 느낌에 여러 개가 한 개로 가야 될것 같은데, 전부 다갈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뭐 1, 2, 두 개는 한 개로 가고, 한 개는 뭐지 맘대로 그냥 한 개로 가고, 이런 경우에 여러 개가 한 군데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면 얘를 우리는 4대1 대응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대 다 대응. 한 개가 여러 군데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개는 한 개짜리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어떻게 여러 개로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한 개가 여러 군데로 가고, 여러 개가 한 개로 가는, 동시에 여러 개가 여러 개를 갈 수는 없겠죠. 이런 게, 다대일과 일대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다대다 대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응 관계들의 모습 중에서, 윗부분에 다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살짝 보고 다시 내려올게요. 함수가 뭐냐? 함자는 상자 함자예요. 우리 요술 상자처럼 생각을 하면, 여기 요술 상자는 더하기 2를 해주는 요술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을 하나 넣으면 공이 두 개가 더 되어서 공세 개가 나오는 거고, 3을 넣어주면 3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나오는 이런 상자를 요술 상자다. 이것을 상자함, 함수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두 집합 XY가 있습니다.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X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말을 잘 이해를 해봅시다. X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1대1 대응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의 원소에 Y가 몇개 붙어 있나요? 한개 붙어 있네. X 원소에 Y가 몇개 붙어 있나요? 한개 붙어 있네. X 원소에 몇개 붙어 있나요? 한개 붙어 있네. 오, 얘는 함수인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에 Y가 몇개 붙어 있나요? 한개 붙어 있네. 맞죠? X에 몇개 붙어 있나요? 한개 붙어 있네. 얘는 두 군데 붙어 있는데요. 근데 Y 물어본 건 아니잖아. X만 물어봤죠. 얘는 몇 개 붙어 있나요? 한 개 붙어 있네. 오, 얘도 되는 것 같아요. X에 몇 개 붙어 있나요? 어, 두 개 붙어 있네? 그럼 우리가 방금 본 함수 정의에 걸리죠. 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얘는 몇 개가 붙어 있나요? 없죠. 한 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X의 짝대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함수 안 되는 거고 짝대기가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지만 얘 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문제죠. 너 X 짝대기 몇 개 붙어 있냐? 두 개. 너 안 돼. 너 때문에 얘 전체가 함수가 안 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가서 X의 각 원소에 각이니까 얘는 모든 원소라고 볼 수 있죠. 원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모든 원소에 그 화살표 짝대기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두 개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라는 소리로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말로 표현할 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 원소 중에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을 때 화살표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원소가 있으면 얘는 안 되라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1, 3, 4는 되잖아요. 이 친구 때문에 전체가 안 되는 건 억울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도 그래도 이 전체는 함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의 한 원소에 Y 원소가 두 개 이상 대응할 때 얘들은 정상적이었지만 이 친구 덕분에 얘가 욕심 부리는 바람에 뭐가 이 전체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X에다가 원소가 한 개씩 대응한다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1차 함수, 1차 함수랑 2차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역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가 한번 해볼까요? 1의 화살표를 보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응관계로 보면 1은 마이너스 2로 가고요. 2는 뭐 마이너스 1이다 합시다. 2는 마이너스 3이라고 가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3은 플러스 1이 되고 4는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한 개씩 짝을 대응을 관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게 함수구나. 그런데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2, 3, 4. 용어 자체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되긴 되나 봐. 그렇다면 대응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에 대한 함수값을 4가 되고 2에 대한 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4다. 얘는 어떤 대응관계일까? 1, 2, 3, 4라는 X 값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들이 Y의 원소 어디로 대응이 되고 있나요? 라고 보니까 2랑 4. 1은 4로, 4도 4로, 2는 2로, 3은 2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찾아보니까 X 원소는 한 개로 가고 있고 되네. 4도 한 군데로 가고 있고 되네. 2는 한 군데를 가고 있고 3도 한 군데를 가고 있다. Y는 여러 개 꼽혀도 상관없죠. 그래서 Y가 화살표를 두 개를 받았네. 너는 뭐지?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X값 중에서 그 함수 값이 같아지는 둘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Y로는 같아져도 상관없이 함수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대. 그렇다면 가로로는 가로선을 그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도 얘들은 함수가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x 하나가 두 개로 가게 되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형태는 도대체 뭘까? 한 군데다가 동시에 그려볼게요. 1, 2, 3, 4가 있는데 1은 여기 1, 2, 3, 4가 있는데 1은 1, 2로 동시에 가고 3은 3으로 간다.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4는 안 간다. 갈 데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1일 때요. 함수값이 1도 되고 2도 돼요. 3일 때는 3도 되고 4도 된대요. 2는 갈 데가 없대. 이거 좀 애매하네. 그림을 도저히 못 그리겠으니까 2가 3, 4로 간다. 이렇게 해볼게요. 3도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여기를 여기가 이거 1, 2, 3, 4에서 2일 때는 3, 4다. 그러면 막 지원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도넛처럼 생긴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 칩시다. 그러면 1은 두 군데로 갔죠. 얘는 어떤 의미일까? x에 만족하는 y 값이 뭐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죠. 2에 대해서도 3, 4라고 y 값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얘는 어디? 없죠. 4도 없죠. 이렇게 되어도 함수가 안 되는 거고 두 군데로 가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원이겠죠. 원 형태는 함수는 아니에요. 여기를 선택, X를 여기를 선택을 하면 그걸 만족하는 Y는 두 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면 만족하는 Y는 없죠. 그래서 Y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프라고 하죠. XY의 관계식이라고 하지 함수란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 아예 함수 아니겠구나. 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 또 극단적인 형태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학 시간에 보면 그 얼음을 녹이면 물 됐다가 수증기 되고 하는 그 부분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 볼 수 있죠. 얘는 어떨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세로선을 그어봤더니 교점이 전부 다 한 개씩이죠. 얘는 함수네요. 근데 얘를 이런 형태로 그려보면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지. 여기는 함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x는 한 개인데 y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로 화살표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태에서 세로선을 꺼서 교점이 두 개 이상이 생기거나 없거나 하면 우리는 이 정의에서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 함수가 아니다. 한 개면 함수다. 그 다음에 화살표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안 보내면 안 돼요. 두 개로 보내도 안 돼요. X 입장에서는 한 개씩만 보내야 됩니다. 도착하는 Y에는 두 개가 도착을 해도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차 함수에서 보았듯이 X가 다를 때 그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는 함수 정의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왜 그런가요?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 좀 이상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함수가 미팅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팅 몇 번 아직 안 해봤어. X 남자라고 할까? 남자 3명인데 여자 4명 갔어. 그럼 화살표 짝짓기 했는데 얘가 많으니까 한 명이 남는 거 같고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미팅을 난 짝이 없으니까 깽판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3명 4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건 좀 애매하네. 이거는 함수는 아닌데 그래도 생각해 봅시다. 남자 4명, 여자 3명인데 자
얘가 친구한테 양보한다 그런 어떤 도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1번은 A가 마음에 들어요. 2는 B가 마음에 들어요. 4는 C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3번이 화살표를 원래 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도 네가 마음에 들어 서로 경쟁해서 C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해서 짝짓기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함수가 안 되니까 함수하고 미팅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3은 너희들은 사람처럼 안 보여. 나는 기권하겠어. 이래 되면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이래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나는 너희 둘다 마음에 들어서 너희 둘다내 여자친구로 만들 거야. 이것도 깽판 치는 거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두 개를 날려버리면 너 짝이 없어서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거두어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너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나 혼자 집에 갈래. 이렇게 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한 곳에 몰리는 경우가 솔직히 일반적이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가장 현실적인 화살표잖아. 골고루 가는 경우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함수죠. 둘은 울면서 집에 가겠지만, 또 미팅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함수가 이제 된다라고 되는 함수 중에서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1, 2, 3, 4에서 1, 2, 3, 4다. 화살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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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정의역으로 하자. X에 대한 범위 집합을 정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아직 화살표를 받지 않았을 때이 전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다.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공역인데요.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받아서 함수값이 된 1은 뭐냐 그러면 얘는 F1이기도 하고요. F3이기도 하지. 1의 함수값이고 3의 함수값이죠. 2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F2가 되고 F4가 됩니다. 2의 함수값이고 4의 함수값이죠. 아, 그러면 이런 부분 함수값이 되어버린 이 친구들 화살표 짝대기를 받은 친구들은 뭐라 부를 거냐 그러면 치역이라고 부르고 화살표를 받기 전에 전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Y는 왜두 개로 나뉘나요? X는 왜한 개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 중에서 화살표 안 날리면 얘는 전체가 함수가 아니게 되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공평해요. 얘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어디론가 화살표를 날렸어. 그러면 Y에 있는 친구들은 받은 친구도 있고 못 받은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가 공역. 화살표가 같다. 한 곳에 몰려도 상관없어요. 얘는 치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 치역은 함수값에 대한 모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정의역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에서 공역 원소가 대응할 때 이것을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많이 보던 표현인데 이걸 함수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함수값으로. fx를 x의 함수값이다. 치역은 그래서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함수. F랑 G랑 외형적으로 생긴 거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와 U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다. 아, 뭐를 예를 들어볼까? 제곱하고 절대값. 여기는 3승이랑 1이랑, 아, 여기도 뭐 좋은 예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fx는 그대로 보내세요, 이고, gx는 3승을 하세요, 니까, 원칙적으로는 얘들은 다를 것 같아요. 맞죠? y는 x랑 y는 x 3승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정의역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f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g에 마이너스 1 하는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고, f에 1을 한 거랑 g에 1을 한 거랑 둘 다 함수값이 똑같이 1이 되고, 정의역이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생겨버렸네요. 모든 원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들이 같고 1에서의 함수값들이 같아서 정의역이 둘밖에 없으니까 둘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과정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과정은 x를 거친 거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된 과정은 3승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1이에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네요. 결과가 같으니까, 전부 다 같으니까 fg 함수는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다 그러면 2는 함수값이 다르죠. 얘는 정의역이 3개가 되어버리면 아마 f랑 g는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의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형태나 뭐 어떤 연산을 거쳐서 y를 결정하느냐 보다도 결과가 같으면 어떤 연산을 거쳐서 얘가 나왔지 얘가 나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는 뭐다?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각각 전부 다 같을 때 우리는 같은 함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다음 대응 중 x에서 y를 함수인 것을 이 그림에서 친절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만약에 실전 문제였다면 이 풀이 있는 그림은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렸을 때 1번은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얘가 문제죠. 화살표 못 갔네. 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잘 갔네요. 여기 남는 거는 상관이 없죠. 화살표 못 받은 애. 그 다음에 얘도 골고루 한 개씩 갔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못 갔고 여기가 못 갔네요. 얘도 깔끔하게 한 개씩 다 갔고. 그래서 얘랑 얘랑 문제점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림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에 함수값 구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유리수, 무리수. 3은 유리수죠. 그러면 유리수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3은 얼마가 될까? 3 마이너스 하니까 1 되는 거고, 무리수는 마이너스 하세요 니까요. F에 루트 3 마이너스 1 하면 뒤집어서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함수값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두 함수 fg가 있습니다. 2n승 1의 자리 숫자, 3n승 1의 자리 숫자일 때 다음에 각각 치역을 말하세요. 정의역이 모든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1, 2, 3, 4 대입해 보게 되면 1의 자리는 순환해서 2, 4, 8, 6이 반복이 된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3의 n승에서 1의 자리 숫자, 3의 n승에서 1의 자리, 3의 거듭제곱에 1의 자리도 반복이 되죠. 3, 9, 7, 1 뒤에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같은 대로 간다라는 이 부분은 막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요. 생긴 거는 여기는 3차 함수고 여기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fg는 다른데 특별한 정의역에서는 f랑 g랑 같게 되도록 하는 이런 ab가 존재할 텐데 그 ab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 하면 그림 그릴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gx는 이렇게 생겼을 때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교점에 있는 x1이랑 여기 교점에 있는 x2를 생각을 하면 이 x1에서는 f의 x1이랑 g의 x1이 같죠. f랑 g 함수는 달라도 결과는 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의 x2랑 g의 x2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역이 x1이랑 x2 교점의 x좌표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마도 f랑 g에 만들어지는 함수값들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함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3차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두 함수값이 같고 1을 대입했을 때두 함수값이 같도록 주어진 식을 연립을 해서 AB를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함수 X에서 Y 로 가는 함수에서 정의역과 그에 대응한 함수값의 순서상 전체를 점으로 콕콕콕콕 찍어보면 얘들이 선처럼 보이겠죠. 실제로는 모든 x에 대한 해당되는 점들을 다 나열을 해봤더니 연결을 했더니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무조건 선이야. 아,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의역이 만약에 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함수도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져가는 x, y들을 다 표현한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이라는 장담은 할 수는 없을 것 왼쪽에처럼 정의역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세 가지로 나오죠. 그러면 y 함수값도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얘도 함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잖아. 얘도 함수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정의역이 범위 내에 있는 뭐 모든 실수 x다 그러면 점들이 엄청 많죠. 이걸 다 나타냈더니 뭐가 되더라? 선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에서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세로 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지만 얘는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함수 정의에서 가로선에서는 여러 개가 생겨도 현재는 문제는 없어요. 함수라는 부분에서는 교점 3개이어도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1개이어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없죠. 여기 밑에 여기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y는 가로선에 대해서는 함수 자체에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고 함수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1번은 세로선에서 한 개씩 맞고요. 2번은 원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이 교점 두개 생기네. 얘안 되겠네. 3번은 다한 개씩인 것 같고요. 4번 두개 생기네. 여기 안 되겠네요. 5번, 6번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2번이랑 4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6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 아까 그 그래프에서 y는 x제곱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한 개씩 교점이 생기니까 너 함수 맞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두 개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1대1 함수에서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왠지 제목을 봐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아까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1이랑 2가 한 군데로 몰려도 상관없어. 함수가 될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함수가 있는데요. X에서 Y로 갑니다.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다. 임의의 어떤 원소도 서로 다른 두 개를 고르면 그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같은 데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얘 둘을 고르니까 같네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른 데 갔어요라는 이야기죠.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X1, X2가 다르면 X1, X2는 정의역이죠.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은 달라요. 대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F의 X1이랑 F의 X2가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은 같아요. 대우로 똑같은 말이죠. 얘가 성립하는 거랑 얘가 성립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을 일대일 함수라고 부릅니다. 일대일 함수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기호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럼 우리는 이 기호를 보고 아, 일대일 함수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대일 함수는 여기에서 다시 보면 한 개씩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는 여기서 두 개로 몰리는 경우도 괜찮아요 했는데 얘는 함수로는 상관없습니다. 일대일 함수는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y가 남는 건 어쩔 수 없죠. 여기가 세 개가 있고 짝대기를 한 개씩만 보내야 되는데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대일 함수에서는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한 개씩 보내서 도착 지점에 y에도 한 개씩이냐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대일 함수는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요.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아.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일대일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저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일대일 대응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방금 했던 이야기만을 가지고 여기를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는 세로선을 그으니까 교점이 한 개씩이니까 함수는 맞죠. 여기도 함수가 맞네요. 여기도 함수는 맞죠. 그런데 가로선을 그으니까 여기는 함수가 한 개씩 교점이 한 개씩 생기잖아. 그러면 어떤 x를 잡아도 함수값은 서로 다르니까 얘는 일대일 함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일대일 함수는 맞습니다. x 어떤 거를 둘을 잡아도 함수값이 다르죠. 아, 그렇다면 얘는 화살표가 한 개씩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 X에서 함수값이 같아져 버리니까 얘는 일대일 함수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일대일 함수이냐 아니냐는 뭐로 판단하자? 세로선은 함수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고. 가로선으로 그어보면 어떻게? 교점이 한 개씩이네. 얘는 일대일 함수네. 아, 일대일 함수는 맞아. 일대일 대응은 아직 요 앞에서 설명을 안 했어. 일대일 함수는 맞아. 요 부분은 아직 이야기 안한 부분. 일대일 함수는 맞아요. 가로선 그었으니까 교점이 한 개씩 있네. 일대일 함수 맞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씩 생기네. 함수는 맞는데 일대일 함수는 아닌가 보다. 왜냐? x 두 개가 x1이랑 x2가 어디로 간다? 예를 들어서 y1이라고 할까요? 한 군데로 가죠. 얘는 일대일 함수는 아니다. 그냥 함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대일 함수 중에 조금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대일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일대일 대응은 뭐냐 그러면 일대일 함수이면서 일대일 함수를 만족하고요. 그러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역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공역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치역은 화살표를 진짜로 받은 함수 값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둘이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화살표를 못 받은 남은 y가 없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죠. 전부 다 화살표 받았단 소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요. 1, 2, 3, 4인데 일대일 함수가 된다면 화살표를 한 개씩만 보내면 얘는 무조건 못 받는 애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 2, 3, 4가 되고 여기가 1, 2, 3이며 X는 무조건 화살표를 보내야 돼. 그럼 여기는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얘는 화살표 보내면 겹치는 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함수를 만들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되려 그러면 1, 2, 3이면 어떻게? 개수가 같아야지만 뭐 어떻게든 한 개씩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Y가 많으면 남는 애가 생길 테고, Y가 부족하면 겹치는 애가 생길 테니까. 둘다 함수는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그래서 개수가 같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설명만으로 괜찮을라나? 1대1 대응 그래프의 특징. Y는 K. Y는 K라는 건 가로선이죠. 가로선이랑 함수랑 교점이 한 개이다. 방금 여러 번 했었던 이야기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지만, 왜? 1대1 대응 정의가 뭐냐,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인 건 아니다. 바로 이 다음 그림에서 아까 물어봤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으로 다시 가보면, 2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실수 전체에서, 이잘 보셔야 될 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는 실수 전체 맞아요. 그런데, 오, 한 개씩이잖아. 한 개씩 잘 되니까 1대1 함수 맞는데, 1대1 대응은 왜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수 전체이니까, Y 범위가요, 양수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음수 부분으로 화살표를 아무도 안 갔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무한히 많은 숫자들 중에서 원래 y도 똑같이 실수 전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땡땡땡인데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죠. 촘촘하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 숫자 1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촘촘한 대로 이렇게 지금 막 가버린 형태. 정수로 갔단 소리는 아니에요. 틈새로 갔단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남아버렸어. 1대1 함수는 맞지만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게 남는 부분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름이 항등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항등 함수는요, f(x)는 x라는 이 함수 형태 한 개밖에 없어요. 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y는 x일 때 항등 함수는 같은 거죠. 무슨 소리냐면 1 넣으면 1 나오는 거고요, 2 넣으면 2 나오는 거고, 항등 함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수 함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상수 함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함수 값이 상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개로 몰리는 경우죠. 여기서 보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1, 2, 3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 그렇다면 B로 몰려서 같을 수도 있고, A로 몰려서 같을 수도 있고, C로 몰려서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상수 함수가 될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A로 다 가는 함수, B로 다 가는 함수, C로 다 가는 함수.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그러면 상수 함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X를 대응을 시켜도 C가 나오고요. 여기에도 C가 나오고, 여기에도 C가 나오고, 여기에도 C가 나오고. 또는 이런 함수면 어떻게? 여기에도 A가 나오고, 여기도 A가 나오고, 여기도 A가 나오고, 여기도 A가 나오고. 그래서 함수 값이 다 같은 것을 상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 함수는 이 그림에서는 세 가지 가능하다. 아까 항등 함수는 무조건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개수 같은 경우에요. 그냥 함수 개수는 mn승,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는 이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1대1 함수일 때랑 1대1 대응일 때랑
여기는 공격지역 같아에 대해서 개수가 같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화살표를 넉넉하게 날리려 그러면 봅시다. Y가 조금 더 개수가 많아야 된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제에서 세 개에서 세 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옆에 함수 개수 1번. 함수 개수의 예제를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 개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은 어디로 갈수 있을까? 네 네 군데로 가겠죠. 네 군데로 갈수 있어요. 2는 어디로 갈수 있을까? 네 군데로. 3은 어디로 갈수 있을까? 네 군데로 해서 4의 3승입니다. 4는 y의 개수고요. 3은 x의 개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m의 n승하면 뭐가 m인데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이 갈수 있는 거는 y의 개수에 x의 개수 승만큼입니다. 1대 함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1대 함수도 1, 2, 3에서 1, 2, 3, 4. 여기가 4개, 여기 3개는 1대 함수가 아예 존재를 안 해요. 한 개씩 갈 수가 없어. 그래서 3개, 4개 보겠습니다. 1은 몇 군데 갈수 있을까? 네 군데를 갈수 있고요. 2는 세 군데로. 3은 두 군데로.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1대1 대응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여기 책에서 예제를 하는 3개 3개짜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1, 2, 3. 3개 3개가 골고루 가면 남는 거 없겠죠. 그럼 여기서 1은 몇 군데 갈수 있나요? 3군데. 2는 몇 군데 갈수 있나요? 2군데. 3은 1군데. 이런 형태로 되면 얘가 1대1 대응의 개수다. 상수함수는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1, 2, 3이 1로 다가거나 2로 다가거나 3으로 다가거나 4로 다가거나 m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y 공역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그래프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1대 함수는 어디 있나요? 1대 함수는 기역 같은 경우에 가로선, 세로선이 전부 다한 개씩만 교점이 생기네요. 넌 1대1 함수. 그 다음에 니은은 상수함수죠. 짝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디귿은 대표적인 뭐가 될까? 그냥 함수죠. 그냥 함수를 안 물어보네. 아,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아까 보았지만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역을 과연 추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정말 공역이 실수 전체인지 알수 있을까? 어쩌면 양수 부분이 공역이지도 않을까? 원래는 말을 해주는 게 맞아 보이는데 말이 없지만 책에서 뭐 그런갑다 하니까 그런갑다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공역에 대한 지정이 있었어야지 리얼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책대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책에는 아무 말이 없어도 수직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이지 않겠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는 맞아요가 될 테고 기역도 1대1 대응이죠. 기역은 x, y가 실수 전체니까요. 미음 같은 경우에 얘는 뭐가 될까? 1대1 함수도 맞고요. 1대1 대응도 맞고요. 대표적으로 항등 함수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친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려 그러면 x 범위가 있고 y 범위가 있는데 자, x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3까지라 그러고요. y 범위가 1에서부터 11까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형 박스처럼 생기는 이 부분이 x, y를 동시에 표현한 거거든.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 그러면요.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가는 형태이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화살표가 이런 형태의 함수면 어떨 것 같아?
정의역이 마이너스에서 3까지 다 넣어도 함수값이 뭐밖에 안 나옵니까? 여기서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치역이 되는 거죠. 공역은 끝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또는 그래프가 얘보다 더 가파르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점을 지나면서 가파르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공역이 여기인데 이 여기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존재 안 하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함수가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공역 치역이 달라서 그냥 함수가 되고 일대일 대응은 안 돼요. 그럼 일대일 대응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끝점 두 개를 연결하는 대각선 형태여야 됩니다. 해서 가능한 영역이 X 범위랑 Y 범위가 나왔는데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되는 함수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함수도 됩니다만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콤마 1이랑 3콤마 11을 지나는 이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두 점을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제 8.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중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선택하세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그릴 텐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함수값 못 받은 친구들이 생기겠지. 아, 이러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공역 치역이 달라지겠죠. 여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두 개가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위에 올라가면 또안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안 되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내려와야지만 될것 같은데 1,3을 얘가 지나야 된다라는 소리죠. 근데 또 뭐가 있나요?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똑같은 y를 가지는 게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닌 거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간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양수라는 이야기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범위가 뭐냐 그러면 1,3을 지나면서 A가 양수해야 한다. 1,3을 대입하면 얘를 만족을 하면서 A가 양수해야 돼. 그래서 넘기면 A는 3-B, 얘가 양수해야 된다. B의 범위는 3보다 작아야 된다. 일대일 대응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오른쪽이 증가하면 왼쪽 부분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 실수 전체 조성이 된 fg에서 f는 항등 함수. f는 항등 함수는 너무 같은 거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f는 항등 함수이고요. gx는 마이너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를 집어넣든지 간에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고 하는 상수 함수라는 이야기죠. f는 항등 함수니까 이 결과는 5가 되고요. G는 뭐를 대입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상수 함수랍니다. 더하면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또 쉬운 내용입니다. 함수 개수 보겠습니다. X에서 Y는. 자, A는 몇 군데 갈수 있나요? 4군데. B는 4군데. C는 4군데. D도 4군데. 이렇게 해서 4의 사성이다 볼수 있고요. 1대1 대응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고요. 상수함수는 y의 개수만큼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네 가지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이해되겠죠?